안녕하세요, 조불입니다. 오늘은 테일즈이고 내실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발굴지라는 컨텐츠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굴지는 2022년 1월 27일에 업데이트된 던전이고요. 난이도는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때부터 테일즈이고 접는 그날까지 꾸준히 해줘야 되는 숙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굴지를 입장하기 위해선 라이도 심볼릭 커프라는 아이템을 착용해야 되고요. 젤리피 가이드를 통해서 발굴지 입장 조건인 시험의 탑 등반까지 가이드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마 310레벨 달성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실 거예요. 아르카디아 중심부에서 한시 방향으로 이동하면 초록색 포탈이 있어요. 여기가 발굴지 입장할 수 있는 포탈이고요. 1일 1회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일즈 포인트를 사용하면 추가 입장이 가능하고, 그 외에 이벤트로 제공하는 아이템이나 기간 한정으로 판매하는 발굴지 증폭 티켓으로도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일즈 포인트를 사용해서 입장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효율이 안 좋아요. 포인트 아깝기 때문에 이벤트 아이템이나 증폭 티켓 판매하는 거 아니면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굴지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돌아야 되는 걸까? 첫 번째는 라이도 심볼릭 커프 아이템을 최대 140까지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도 심볼릭은 5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40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급 조각, 중급 조각, 상급 조각 같은 아이템을 사용해서 커프 능력치를 올리는 거고, 하급은 1을 올려주고, 중급은 1에서 2, 상급은 2에서 4까지 확률로 강화가 됩니다. 이거는 인게임 리뷰할 때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라이드 심볼릭 추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란 광물과 붉은 광물 먹어서 주광 탑에 가서 조합하면 신광물의 어빌리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커프를 보면 신광물의 적중 것, 이게 파란 광물과 붉은 광물을 조합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광물의 적중검에다가 피해 저항 6% 저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광물의 마력 증폭은 가공된 파란 광물과 가공된 붉은 광물 먹어서 조합을 해주면 되는데, 가공된 아이템은 드랍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저도 테일즈 유보하면서 한 4번인가 5번밖에 조합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공된 광물은 이제 매성 칼날, 예리한 칼날, 마력 증폭, 백마법 증폭 4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고, 수치는 1에서 15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추가 효과로 속성이 최대 30까지 붙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클로의 유저다. 그러면 신광물의 마력 증폭에다가 화속성 어빌리티를 저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본인 캐릭터에 맞는 스탯과 속성을 저격하는 게 중요하다. 스탯이 일단 1순위입니다. 스탯. 100이면 100이, 찌르기면 찌르기, 이런 식으로 스탯 저격이 중요하다. 속성은 부가적인 요소다. 다음에 이제 랜덤 옵션도 볼수 있습니다. 보면 중 딜레이 3% 감소가 있죠. 발굴지에서 나오는 영롱한 보석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서 중 딜레이 옵션이 나와야 돼요. 이거 영롱한 보석을 보시면 부가 옵션의 하급 조각 획득 확률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중딜레이 1에서 3%가 붙습니다. 근데 1에서 2%를 먹으면 이제 동결의 상급 전위석으로 3% 나올 때까지 전위를 반복해 주시면 되고, 3%짜리 먹으면 찬란한 상급 전위석으로 3% 그대로 옮겨 주시면 돼요. 이것도 처음에는 잘안 나올 텐데 그렇게까지 확률이 낮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어 아이템 노릴 수가 있습니다. 미니게임하고 이공간 상자에서 고방연, 고체연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빗장갑이나 심연의 보물창고 열쇠, 그다음에 조제법 얻어서 시드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잘하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 되긴 하고요. 발굴지는 사실 시드를 버는 목적도 목적이지만, 라이도 심볼릭 커프 업그레이드 때문에 도는 게 큽니다. 이제 라이도 심볼릭을 주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인게임 플레이로 어떤 방식으로 발굴지를 돌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발굴지를 들어오게 되면 가운데 조합 비석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5개의 미니게임, 8개의 몬스터몰이, 4마리의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발굴지는 끝나게 됩니다. 발굴지 루트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정석이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번 영상에선 제가 도는 방식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하자마자 바로 11시 방향으로 띕니다. 여기서 두 개의 미니게임을 해주고요.
위로 올라가서 몬스터 무리를 잡습니다. 무리를 처치하게 되면 지역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줍니다, 저는. 이렇게 도는 게 저는 가장 수월하더라고요. 한시 지역 몬스터 무리까지 다 처치를 했다면 이제 보스를 잡아야 됩니다. 보스는 가운데 4개의 초록 색깔 필드가 보이죠? 여기에 보스가 있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2지역, 1지역, 3지역, 4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탈 열쇠가 필요합니다. 포탈 열쇠는 이런 식으로 발굴지를 돌면 얻을 수가 있고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포탈 열쇠가 없으면 포탈을 검색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계속 돌다 보면 열쇠는 남을 거고요. 초반에 돌 때는 아마 열쇠가 부족할 겁니다. 그때만 조금 구매를 하시고 그 뒤부터는 드랍되는 걸로 플레이 가능하실 거예요. 보스를 잡게 되면 보스 상자를 열 수가 있는데 일정 확률로 이공간이라는 포탈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판에 이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나오게 된다면 이 공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일정 확률로 이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 공간에 들어가면 이 공간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공간 상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체연이나 고방연 같은 아이템도 나옵니다. 이 공간은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이고요. 이 공간에서는 특별하게 보물 개구리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확률이에요. 이제 보물 개구리는 상자랑 다르게 들어갈 때마다 계속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을 한번 들어갔어도 다음에 이 공간이 나오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물 개구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열릴 때마다 계속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보스까지 잡았고 네 번째 보스에서도 이 공간이 열렸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보물개구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왔다면 다시 나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면 발굴지는 끝이 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조합비석에서 내가 무엇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능력치 조합부터 봐주세요. 능력치 조합을 누르면 본인이 이번 판에 얻었던 조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번 회차에 마법방어 1개, 명중 1개, 물리방어 2개를 먹었네요. 본인한테 필요한 조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 경우에는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는 능력치 조각 변환 장치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능력치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번 판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나중 가면 조각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를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 내가 운이 안 좋아도 결국에는 조각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눌러보면 마법방어 눌렀을 때 하급 조각은 760개가 필요하고 중급 조각은 38개, 상급 조각은 1개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조각 개수가 나오고요. 이 차이가 뭐냐면 하급 조각은 1만 올려줍니다. 중급 조각은 1에서 2를 올려주고요. 상급 조각은 2에서 4를 올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느긋하게 할 거다 그러면 개수에 맞게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현명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커프를 강화할 때 강화 수치만큼 필요한 조각 개수가 달라집니다. 능력치가 올라갈수록 필요한 조각 개수가 늘어나요. 여기 보면 상급 조각이 1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능력치가 100을 넘어가게 되면 상급 조각이 2개가 필요하고요. 능력치가 120이 넘어가게 되면 상급 조각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조각 수급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중급하고 하급을 96까지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96대 상급 1개를 넣어주시면 운 좋으면 바로 100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조각 수급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6일 때 상급 조각 두 개를 사용해서 120을 노릴 수가 있고요. 물론 운이기 때문에 2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96일 때 상급 조각 한 개를 사용하고 116일 때 상급 조각 두 개를 사용한다. 만약에 내가 상급 조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빼서 92일 때 상급 조각 한 개를 사용해서 96을 만들고, 만약에 96이 안 됐다. 그러면 하급이랑 중급으로 96을 만들고 또 상급 조각 한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112일 때 상급 조각 두 개를 넣어주고, 만약에 안 됐다면 하급이랑 중급으로 116을 만들어주시고 상급 조각 두 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하급이랑 중급 조각 개수를 조금 더 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천천히 하실 분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넣어도 되는데, 조금 더 빨리 스펙업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1순위로 공격 스탯을 넣어줍니다. 마공 캐릭터면 마공, 배기 캐릭터면 배기, 찌르기면 찌르기, 마방이면 마방부터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복합 계열 같은 경우는 그냥 분산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중이랑 크리티컬 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명중 쪽에 먼저 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핵과금러다, 빨리 올라갈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크리티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스펙 단계에서는 크리티컬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명중부터 챙겨주시고 크리티컬은 후순위로 넣어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브스탯입니다. 뭐 배기 캐릭터면 찌르기를 올려주시고, 찌르기면 배기, 마궁이면 마방, 마방이면 마궁 쪽에 투자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목 확장 어빌리티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손목 확장 어빌리티 조합은 일반 광물과 가공된 광물 앞에 설명드렸었죠. 이걸 사용해서 어빌리티를 만드는 건데, 파란색 광물, 일반 광물, 파란색 광물, 붉은 광물은 던전을 나가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돌았을 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실수로 나가게 되면 그냥 날아가게 돼요, 아이템이. 자, 가공된 광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벤토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냐면 드랍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강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거를 강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빌리티가 나오게 되고요. 자, 명중하고 피해저항 붙어있는 거를 박으시면 됩니다. 신광물의 적중검에 피해저항 6% 달려있는 거. 다음에 가공된 광물 같은 경우는 본인 주력 스택과 본인에 맞는 속성, 이거를 뽑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딜레이 옵션,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영롱한 보석, 여기에 중딜레이가 붙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건 퍼센트지는 상관없다. 1퍼나 2퍼 나오면 그냥 동결 사용해 가지고 3% 저격하면 되고, 3% 나오면 찬란한 박아버리면 된다. 그래서 발굴지는 이렇게 끝입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컨텐츠고 아주 기초 내실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때부터 310을 찍은 순간부터 테일지버 접을 때까지 꾸준하게 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발굴지 공략이었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